관리하거나 평화통일을 위한 북남 정교인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먼저 풍요한 계절에 민족의 하이와 통일의 마음을 담고 평양을 방문한 정교인 협의회 대표회장 김희중 대주인입니다.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님, 천도교 이문길 교련님, 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김정주 목사님, 불교 조계정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불교 교정원장 김주원 교무님, 유교 성균관 최근덕 간사님을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단 여러분들을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민족이 분열된 것은 내세 때문입니다. 각 계층의 통일 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가로막거나 억제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활동의 장애를 조성하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남북 정교인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평양에서 역사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예비하는 이 시간에 남과 북의 종교인들이 모여 민족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군사적 혁명의 금지와 금지에 대한 모두가 뜨거운 손을 맞잡고 민족의 하나됨을 기원하여 비방정상은 불신을 조장하고 종교인 모임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기운으로 남북관계의 오래된 얼음덩이들을 녹여내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평화와 통일 문제는 삼천리 조광토의 발고열하게 리님이 실현된 현세 지상정토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불교도들 뿐만 아니라 신앙 대상은 서로 달라도 자비와 평등,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종교인들에게도 인정되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단합이 세대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한 단초라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 통일을 위한 북남 종교인들의 공동 성명.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핏줄을 이어가며 살아왔다. 그러나 외세의 침입과 강제로 인해 이 땅은 갈라졌고 우리 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다. 우리의 열망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북과 남의 종교단체 대표들은 민족 앞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일념으로 평양에서 공동 모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북남 사유의 모든 문제들을 민족 공동의 의사와 일에 맞게 헌 민족의 힘과 지혜를 모아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